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공연계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도 본당 순회 공연에 나설 예정인데요.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사무국장이자 배우이신 우기홍 미카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당 순회 공연 얼마 만이십니까? 아, 예. 지금 횟수 한 2년 반 만에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가시는 건데 네네. 좀 설레실 것 같아요.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뵈야 되는데 큰 사명감을 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극 제목이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입니다. 네. 언제부터 본당 순회 공연 시작하시나요?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9월 4일 그 분당 구미동 성당에서 5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네. 뭐 그 이후에 아직 공연 잡혀 있는 건 없지만 네. 또 잡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방송 보시고 많은 본당에서 또 의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네.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르틴이란 주인공이 아내도 잃고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이렇게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삶의 그 바닥을 쳤을 때 순례길을 떠나는 친구가 이 성경을 하나 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는 제안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읽지 않았지만 읽기 시작하면서 삶이 뭔가 기쁨이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리죠. 아, 예수님 내 삶에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가난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공연 자체는 되게 잔잔한 그런 소품 같은 공연이고요. 저희들이 잘 아는 카톨릭 성가, 생활 성가가 한 6곡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노래하며 이야기 들으며 좀 즐겁고 유쾌한 그런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이번 연극에 젊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서가연 배우들, 젊은 배우 3명이 출연하고요. 그 올해 그 김수환 추경이 100주년 기념 연극했던 추기영 김수환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장대성 베드로도 출연을 하고 나머지 젊은 두 배우에서 3명이 출연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끼리 무대도 만들고요. 또 같이 노래하고 연습하면서 지금 굉장히 끈끈하게 아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본당에서 연락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일정이 있으시다면요? 네, 올해는 큰 공연으로 아까 말씀드린 추기경 김수환 공연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아직은 계획이지만 안중근에 대한 공연 또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찾아가는 이 공연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외에 다른 작품도 지금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한번 찾아가 보고 또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극을 통해서 또 신앙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사무국장이자 배우이신 우기홍 미카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